자, 재빈이 오늘은 재생이 재빈입니다. 자, 엄정이 뒤에 10일 만나요. 안 친데. 네, 맞아요. 뭐 배웠나요? 소녀나 그가 뭐가 가지고 있는지 묻고 답하기. 오케이, 그래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Does she have a bike? Does she have a bike? 오케이, 그래서 누가 더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죠? 누가 더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she does? 만약에 그녀가 가지고 있나요? 라는 표현 말고 그녀가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She has. She has She 그녀가 a bike.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은 She has a bike. She has a bik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How does it does? 원래 가지고 있다라는 단어는 뭐예요? Have. 이거는 안에 뭐가 숨어 있어요? Do. do가 숨어 있는데 이 속에 do가 does로 바뀌면 모양이 어떻게 바뀐다 했어요? Has. 그래서 그녀가 가지고 있다? She has. 그녀가 가지고 있니? Does she have? 가 는 마이크는 안 만져봤자 it. Does she have it? 그녀가 그것을 갖고 있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잠깐만요. 여섯 대답이요. 여섯 가지 하다시라고 질문이에요. 생각했어요. 자, 여섯 가지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름씨. 그러니까 이름씨니까 여섯 무엇, 무엇.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름씨죠? 네. 영어에서 문장 속에 이름씨를 쓸때 따져봐야 되는 건? 할수 있는지 없는지. 자전거는 한대 누가 셀 수? 있어요. 한대 가지고 있는지 묻고 있죠. 여기 어바이크. 어가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물어봤으니까 답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Yes, she does. Yes, she does. 자, does는 뭐 대신 왔네요. does 지우고 yes, she Has a bike. 그렇죠. Yes, she has a bike. Has a bike의 뜻은 뭐예요?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무슨 시 덩어리니까 하다시 덩어리. 하다시 덩어리니까 do 또는 does로 다 지워버리고 할수 있는데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으니까 Does. does 숨어 있으니까 yes, she do가 아니고 Yes, yes, he she does. does라고 하는 거죠. 나. Okay. 그다음 Does he have a watch? does he have a watch? Does he have a watch? Okay, 물어봤더니 Yes, he does. Yes, he. Does? Yes, 말고요? he Has a, has 뭐였죠? a Watch. watch. 대신 왔죠. Watch의 뜻은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던가요? 시계랑 보다. 그렇죠. 여기서는 이게 하나의 보다겠어요. 하나의 시계겠어요. 하나의 시계. Okay, 얘 보니까 얘 무슨 시가 당연해요. 이 어를 이름씨요, 쳐다봤더니 이름씨. 얘 이름씨 되는 게 당연하죠. 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Does he have a umbrella? 뭐 하나 조금 틀린 것 같은데? Only on. 그래서 뭐라고요? Does he have an umbrella? Does he have an umbrella? Does he have an umbrella? 여기 갑자기 on은 왜 on으로 자, 바뀌었지? 이. 오케이, 하나의 란 뜻으로 어나 언을 쓸수 있죠. 나. 근데 어떨 때어 말고 언을 써야 돼요? 뒤에. 응? 그맨첫 번째 글자가 자음일 때, 아, 아, 자음 모음일 비음이지. 때, 모음일 때 뒤에 앞에 글자가 하게 모음일 붙여요. 때가 아니고요. 소리가 모음일 모음소리일 때, 텐데요. 모음 모음. 오케이, 이거 여기까지 소리가 뭐예요? 이면 파닉스 할때 이렇게 배웠죠. 엄마. 그러니까 어 소리는 모음이니까 umbrella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헤이 물어봤더니 이번에 안 갖고 있네. No, he doesn't. 이번에는 생략된 말이네요. No, he doesn't has예요, have예요? Has. 아니야, 해보여. 뭐 does 여기 밖에 있는데? Yeah, no, he 요새 도저히 하나 못 봤다. doesn't Has. have예요, has예요? Has. have죠 당연히. 왜요? does가 밖으로 나왔는데요. 그가 가지고 있다. He has. 그거 가지고 있다. he 하. 뭐? 부. 뭔 소리야 이거? 어디? 그가 가지고 있다. He has. 그가 가지고 있니? Does he have?
너즈가 밖으로 나올까?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죠. 그가 아이고. 가지고 있지 않다. 너, 이, doesn't have에요, 해즈에요. have요? 너즈가 밖으로 나왔으니까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오케이, 우산 안 갖고 있는데 오늘 비 온다. 쫄딱 맞겠다. 오케이. 비와요? 5시쯤 비 온다던데? 어머니.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수기시험 잘 치시고요.